아이스크림은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로도 충분해. 새로운 맛을 개발해야겠어. 맘 놓고 먹을 수 있게 몸에 좋은 걸로. 샐러리를 넣어볼까? 비타민 K가 풍부하대.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샐러리 아이스크림이 팔릴까? 달콤한 맛이 더해지면 좋을 텐데. 채소랑 체리의 만남? 샐러드! 이게 좋겠다. 안녕, 미아. 어서와, 얘들아. 샐러드 아이스크림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그래, 얼마든지. 어때? 맛이 괜찮아? 인상적인 맛이라고나 할까? 영 나쁘진 않구나. 나 입맛만 버렸어. 미아는 무슨 생각으로 저걸 만들었지? 보나마나 아무도 안 사 먹을 거야. 미아가 실망할 텐데 어떡해. 우리 넷이 희생해야지 뭐. 다시 가게에 들어가자. 샐러드 아이스크림을 다 사서 먹어버려야 돼. 할 수 없지. 미아를 위한 거니까. 좋은 친구 노릇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미아, 샐러드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은 거 있지? 몸에도 좋으니까 두 스쿱 더 줘. 너희한테 안 팔아. 나 실망할까 봐 억지로 사주는 거잖아. 안 그래도 돼. 이제 어떡하지? 우리한텐 안 판다는데? 그럼 우리 집 모르게 변장하자. 뭐 드릴까요? 샐러드 아이스크림 한 스쿠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뭐가 맛있나 추천해줘요. 샐러드 맛이 제일로 맛있어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맛보기도 전에? 그쵸? 그게 눈으로 보면 알죠. 샐러드 맛이랬죠? 나도 그거 한 스쿠프만 줘봐요. 샐러드 아이스크림 주세요. 꽉꽉 눌러서. 샐러드 맛 한 스쿠프면 둘이 죽는다죠? 하나 죽어도 모른다인가? 샐러드 맛 한 스쿠프 주시겠습니까? 샐러드 맛 한 스쿠프 주세요. 시간 없어요. 꽉 잡아줘, 안드레아. 샐러드 맛 두 스쿠프 부탁해요. 샐러드요? 와우, 이렇게 날개도 친 듯이 팔릴 줄은 몰랐네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해야지. 어쩜 좋아. 다 가자. 넘어진다. 조심해. 미아? 알았어. 우리가 가게 앞으로 갈게. 그래, 안녕. 목소리가 아주 밝은데? 아자, 성공이야. 얘들아. 안녕, 미아. 아까 너희한테 샐러드 아이스크림 안 판다고 한 게 마음에 걸려서. 실컷 먹으라고 여기 많이 떠왔어. 어머, 그랬구나. 고마워, 미아. 근데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탈 나지 않을까? 아쉽다. 아깐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알레르기가 생겼어. 이거 초콜릿이야. 속았지? 오, 초콜릿이었구나. 옛날엔 초콜릿이 약으로 쓰이기도 했대. 그럼 내 아이스크림 알레르기도 싹 낫겠네. 먹어야겠다. 샐러드 아이스크림 잘 팔리던데? 선글라스 끼고 스카프 들으면 모를 줄 알고? 고수염 붙인 거 티 났어?